우리 경기 이대 교구 사역자 우리 조장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경기 이대 교구의 귀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 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 누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또 임명받아서 사역을 시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면 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코로나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고 또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82편 10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니까 뭘 구해야 되지? 오히려 더 기도 제목을 뭐 해야 되지? 내가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편 81편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악기를 동원하던 우리가 무엇을 동원하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해요. 이게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의 찬양
그래서 시편 81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제일 위에 보면 기띔이라고 나와요. 기띔. 이 기띔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기쁜 곡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민족의 대축제일 때 이 지어진 시를 다 같이 이렇게 1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군원, 우리 조상들에게 예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축복에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목적도요, 세상적인 서론에 의한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내가 뭐 사업도 맞아요, 사업적으로도 뭐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가정 안에서의 경제적인 부분도 서론적인 것도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구해야 되는데 그 기본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입을 크게 벌려,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입을 넓게 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만족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신 사역을 위하여서 직분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온단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 날마다 우리가 강구하는 절대 믿음 속에 또 절대 순종, 아멘, 가지고 나가서 어떤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대진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정말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믿음의 입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입, 우리에게 믿음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믿음의 입을 열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경기 이대교고 모든 사역자들이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워커, 그리고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1년도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온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정말 1월 첫 주일 강단 말씀을 백배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림돌이 제거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 온전히 좋은 땅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백배의 결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열심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열심을 가져야 될까?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육신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재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것을 말을 하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된 자. 다른 것과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왜 직분을 주셨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사역자도 있고 저장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직분을 주신,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가장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이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의 그 어원적인 뜻은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또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 그 금을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수리할 때 하는 그러한 용어. 그리고 범죄한 자를 이렇게 바로 잡는다라는 이러한 이렇게 전포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쳤던 모든 창세기 3장에 있던 부분들을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완전케 되어져서 재창조의 역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 봉사라 해서 막 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섬겨주셨죠. 섬기면서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섬겨라. 그래서 회복과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 온니스를 위하여서, 온니스를 위하여서 결국은 뭐 하기를 위하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천국 복음, 237 나라, 현장을 살리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생명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정말 영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네스, 강단의 말씀과의 언네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의 하나의 언네스, 그러면서 위드 임마누엘, 이 축복 안에 함께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구역 안에, 지역 안에, 교구 안에 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사역 안에서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은혜와 구원을 내 사역 안에서 먼저 찾으셔야 돼요. 21년도 하나님은 우리 경기 이대교구에 네 열심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한 열심 아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지고 시작해라 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우리에게 말했던 사역자의 열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 어느 날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한계가 와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오고 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숨은 상처들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예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역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문제 속에 일하면 그게 드러나다 보면 사역하네 안 하네, 내 나와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내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그래서 언니스가 되어지지 않냐고 깨어져 버려요.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힘 빠지고 지속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열심,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도 오고 여러 가지에 이렇게 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
복음을 증거해서 해놨는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일심전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에게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만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헬라를 찾아보니까 젤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 질투,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시기하시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 여기 말 안 했던 원단에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구원한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입을 크게 열어라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질의 우상, 사람의 우상, 내 자존심의 우상, 보여지는 수많은 우상들. 이러한 우상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는 갈등.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려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너에게 직분을 주시고 오늘 너가 살아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너의 하나님, 네 입을 크게 벌려고 말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게 있어서. 이걸 점검하고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종되었고 포로되었고 타성에 젖어있고 아무것도 몰랐던 너희를 건져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루가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네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냐? 우리 모든 사역자 조정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아멘. 그 믿음 안에.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열심 빼앗기지 않겠다. 복음 안에 생명 걸어서 정말 세워놨던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열심에 그걸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시기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지역 안에 구역 안에 하나님 모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구역원이 아버지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열심이 어떻게 하면 이 일 속에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 속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부담, 거룩한 기도 제목을 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담임 목사님이 첫 주에 강단 말씀에 그 이야기 하셨죠. 기도를 점검해라. 저는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기도를 점검해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우리 쓸 거 다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거 이방인들이 한 거다. 내가 기뻐하는 거 구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의 그 구원 이 부분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열심 구원을 이루시기는 그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구원을 위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다락방의 전체가 237의 그 서밋의 축복 빈 곳을 찾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마음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아 나 이거 잡았어 아 나 이거 소원 가졌어 이건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열심 끝까지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 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울의 열심 바울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와 미혹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뭘로 섰냐? 중매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매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약하고 정말 낙심되어 있고 아프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건지고 또 충성되어 있는 그 일꾼들을 끝까지 순결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한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들이 내 거 내 생각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할 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결한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 세상의 미혹에 따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강행시켜 주시고 다른 것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한 렘넌트로 이렇게 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프로필을 적잖아요. 이렇게 프로필을 딱 적었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인데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세상에 기업에 이렇게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당당하게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집은
그게 넉넉하지 않지만 부모님 어머니의 신앙을 벌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렘넌트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보고 각인뿌리 체질되냐? 여러분들을 보고 각인뿌리 체질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의 절대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교회 예배의 자리로 복음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보고 나가야 될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각인뿌리 복음 안에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인뿌리 체질을요 여러분들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듯이 구역장으로 부름받고 지역장으로 부름받고 정말 사역자로 조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역원들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 그걸 보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인, 상처의 각인이 될 수 있고 복음의 각인이 되어질 수 있고 뿌리가 내려질 수 있고 체질이 내려졌다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서 내 입을 넓게 열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바울은 이 마음, 마음의 어떤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깨끗함 그리고 진실함 이걸 위하여서 머물을 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진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깨끗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걸 위하여서 사역하고 이걸 위하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구역원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심은 무엇일까? 나의 열심.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 속에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선물로 구원받고 직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먼저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진실함 깨끗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먼저 열심히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3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나에게 가정이 나의 전도 현장이요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제자의 훈련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는 그것도 전도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눈을 떠도 전도의 선교. 내 자녀에게도 전도와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곳. 빈 곳. 넓게는 2, 3, 7.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는 본당 헌당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지역
나에게 주신 구역, 나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으면서 저 여러분이 이제 직분자들에게 첫 스타트니까 사역에 대한 열심,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자로서 사역 열심, 한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파악해야 될 것들이 있죠. 파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책임무식,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아, 이건 전도사님이 해야지? 아니요. 구역을 맡겼을 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구역 식구 속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아, 드리고 있겠지가 아니라 구역장 여러분들은, 지역장 여러분들은 정말 내 나에게 속해 있는 한 영혼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방향이 되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한 번씩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 구역 식구가 영육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돌아봐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우리 11장 15절부터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며. 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하냐? 내 양을 먹이라. 관심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먹을 게 아니에요. 내 구역 식구가, 내 지역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먹는지 점검, 전화도 안 해보고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혹시 미혹된 게 있는지, 이단에 미혹된 게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핍박과 혹시 가정 안에 핍박이 일어났는지, 실망한 일이 있는지, 낭망한 일이 있는지, 가정에 불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면서 기도자리로 가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전도사님들에게, 구역장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니스가 돼서 삼겹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로 오면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기리라. 코로나를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조금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수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멍해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고, 하나님 이 부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하시고 증거 있게 힘 있게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내가 해야지?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활동하지 않으니까 몸도 더 아프기도 하고 생각도 멍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갈피를 못 잡고 이게 도태되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 부분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요셉이 13년 동안에 애굽의 감옥의 노예의 현장에 있었을 때 요셉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있음으로 그가 축복을 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뻐하며 누렸단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았고 전도의 삶을 살았고 선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과했을 때 뭘 주셨냐? 애굽의 전체를 복음으로 누리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도 여러분을 집어맞지 못합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4명까지 모여요. 5명은 또 모이지 못하게. 4명까지만 모이죠. 1대1. 1대1 뭐 한다? 연락이 없으면 집에도 가셔서 마스크 쓰고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기도 하시고 이 녹취력도 주시면서 가서 기도라도 해주시고 마스크 쓰고 그죠? 식당에 4명까지 가서 마스크 열고 막 밥까지 먹는데 왜 생명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단이 방해할까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생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1대1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두드려서 잃어버린 양 찾고. 우리 비유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가복음 우리 15장 보면 비유장 나오잖아요.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려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마리 놔두시고 찾으러 가고 그러면서 은전, 동전,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막 찾으러 다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서 늘 기다리고 찾은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구역 안에서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 이대교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달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없다 할지라도 가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 그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가시고 유의사항. 주의사항이 뭐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줌을 사용을 할 때도 지역에 모임을 할 때도 어떤 말? 불신앙적인 말.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복음이 이해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통해 살리는 말, 힘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인 말을 해야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힘 빼는 말.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원들이 분리되는 일에, 상처받는 일에, 이간시키는 일에, 내 입,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 이 입술의 열매대로 우리가 땀먹고 살아요. 그 이 혀가 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를 움직이는 키. 구역 안에서 우리 구역장이, 지역 안에서 지역장이, 우리 사역자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말을 망하고 쓸데없는 말하면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지역을 전체 흘러가게 만들어져요. 이건 가감 없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신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고
주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파스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바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관리하는 구역이 되도록, 영혼을 살리고 관리하는 구역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영적인 멘토. 새가족이나 만났을 때, 또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양육하고 또 훈련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훈련 안 받아. 가는 사람도 못 가게.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훈련 속에, 양육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멘토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협조자.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자가 돼야 되겠죠. 동역자. 어떤 동역자? 담임 목사님과의 동역자. 우리 전도사님들과의 동역자.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러한 협조자. 흐름 속에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보고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다 하는 거 보고 계시고 결실을 결산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보고자입니다. 어떤 보고자?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역장에게 보고하시고 전도사님에게 보고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뚫어져야 돼요. 막혀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막히는 것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왜 뇌혈관, 뇌혈관이 왜 중요해요? 이 혈관 속에서 피가 온전하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그게 맨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날 펑 터져버려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뇌경색이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지역 안에 구역 안에 우리 경계 이대고구 안에 영적으로 막혀있지 않도록 위에서 떨어지면 바로바로 해서 이게 순환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경계 이대교구는 모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협조자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보고자의 위치 속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바로 기도자라는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 지혜, 능력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가 깨어서 지역에서 이사 왔다 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철저하게 신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경조사 있다? 아 피곤해 코로나 때문에 아파 경조사 할 때 이게 뭐냐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캠프의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 함께 우리가 가서 그 현장 안에서 기도 자리에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귀한 축복을 누릴 줄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귀한 축복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심령에 나의 열심이 임하기를 원한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예수께만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열심,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과 구역과 우리 경기 이대구가 살아날 그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마치지만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고백했던 게 찬송 314장을 이렇게 계속 불렀었어요. 314장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들이 이 말 이렇게 메시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찬송 314장을 딱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 한 것처럼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보여지는 세상의 그 서론적인 게 아니라 내가 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숨질 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로 인해서 찬양도 집에서도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237 현장을 살리고 맡겨주신 우리 지역을, 구역을 살리고 빈 곳을 찾고 하나님 중직자의 서밋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본당 헌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또 헌신 속에 중심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기 이대교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아버지 안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